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왜 사회에 대한 비전이 중요한가? 한 사회의 미래의 모습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자유와 번영의 길을 갈 수가 있고 또 다른 한쪽은 쇠퇴와 가난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의 창의성이 한껏 발휘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제대로 된 성과와 성취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의 어떤 시대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에 대한 비전, 이 부분을 뭐가 대세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의식주 문제를 결정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이들의 장래를 결정하는 데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사상 교육이 없는 겁니다. 올바른 사상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본능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자기 생업은 잘하지만 생업과 관련되지 않는 정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그냥 본능에 따라서 그냥 표를 던지고 본능에 따라서 발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회에 대한 비전이 아주 중요하죠. 미래의 모습을 완전히 결정 지어버리기 때문에. 비전의 충돌의 저자인 스탠포드 대학의 후보 연구소의 토마스 소웰 박사의 핵심 주장을 일곱 번째로 한번 정리정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소웰 박사의 주장입니다. 사회에 대한 비전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비전은 인간의 현재 모습만이 아니라 인간의 궁극적 잠재력과 궁극적 한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볼 거냐, 참 이 주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 인생도 바뀌지만 사회 모습도 너무나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토마스 소웰 박사는 어떻게 주장하냐? 제약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 주로 이제 우파들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인간 본성을 크게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을 그 자체가 불행한 부수 효과를 창출한 사회 장치에 의해서만 이기심과 위험한 충동이 억제될 수 있는 비극적 한계가 있는 피조물로 본다. 비극적 한계가 있는 피조물입니다. 인간이 완전함과 아주 거리가 먼 존재란 거죠. 한마디로 인간이 엉망진창으로 보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위험한 충동에 따라서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인간이 본래 이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이 방송 들으신 분도 이렇게 많이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좌파들은, 그러니까 무제약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게 인간 본성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훨씬 더 멋진 존재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제약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 본성의 잠재력을 현재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넘어설 수 있는 것, 더 대단하게 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18세기의 사상가인 아담 스미스는 제약적 비전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반면에 18세기의 사상가인 윌리엄 고드윈은 무제약적 비전을 가진 대표적인 사상가였습니다. 다시 토마스 소웰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두 가지 사회 사상은 오랜 전통에서 첫 번째 사람도 아니고 마지막 사람도 아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해설을 좀 더 하겠습니다. 18세기의 아담 스미스와 윌리엄 고드윈이 한쪽은 제약적 비전을 가진, 또 다른 한쪽이 무제약적 비전을 가졌는데 그것이 19세기, 20세기, 21세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논쟁이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그게 철학자의 일이 아니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스스로도 두 가지 중에 어느 한쪽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두고 어느 한쪽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토마스 소웰 이야기입니다. 루소가, 장작 루소가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말했을 때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자연이나 인간이 아니라 제도라는 무제약적 비전의 핵심적인 부분을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또 해설하겠습니다. 장작 루소란 것은 사람은 완전하다. 문제는 사회 제도가 문제다. 이렇게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제약적 비전을 가진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완전히 또 반대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토마스 소웰 이야기를 들으면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적이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에 루소가, 리바이어든의 저자인 홉스는 루소와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인간에 대한 비전, 사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다. 홉스는 정치 제도에 무장 권력이 없었다면 자연 상태의 인간들 속에는 벌어졌을 바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하면 홉스는 인간 본성을 굉장히 불완전하고 어둡게 본 겁니다. 반대로 장작 루소는 인간을 엄청 괜찮은 존재로 본 겁니다. 홉스는 제약적 비전을 가진 인물이었고 장작 루소는 무제약적 비전을 가진 인물이었던 거죠.
다시 토마스 소엘 이야기입니다. 제약적 비전과 무제약적 비전으로 모든 사회 이론가들을 구분할 수는 없지만 이 같은 분류를 통해 중요한 많은 인물들과 지난 200년간 계속되어 온 이데올로기 갈등, 이데올로기 충돌의 논점을 분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다. 여러분 다시 제가 좀 설명을 더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21세기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지금 논쟁이 일어나는 것의 중심에 다른 이런 좌우익의 대의를 제약적 비전과 무제약적 비전이 놓여 있고 현재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선 갈등도 다 어디에 놓여 있는가 하니까 제약적 비전, 무제약적 비전입니다. 민주당은 인간을 굉장히 괜찮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약적 비전, 공화당의 논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논점은 18세기의 일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다시 토마스 소엘 이야기입니다. 제약적 비전과 무제약 비전이 계속되어 온다는 것이죠. 제약적 비전은 인간에겐 고유한 도덕적 그리고 지적인 한계가 주어져 있어 제한되고 불행한 선택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의 악이 불가피하게 생겨난다고 본다. 악이 불가피하게 만들어지는 걸 봅니다. 인간이 원래 불완전하기 때문에 누가 제약적 비전을 가진 사람이 우파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마스 소엘 다시 이야기하면 제약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세계의 악을 개선하고 진보를 조장하기 위해서 도덕적 전통이나 시장 혹은 가족들과 같은 어떤 사회의 과정의 시스템적 특성에 의존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 과정이 계획되기보다도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특정 결과를 만들어내기에 설계된 정책보다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일반적 형태들에 의존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 뜻을 조금 더 해석하겠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도 사람들 사이의 교환을 좀 더 원활하게 하도록 하자. 이것이 아담 스미스 이야기일 뿐만 아니고 지금도 제약적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주장입니다. 우파적 사고의 중심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특정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설계된 특정 정책을 사용하기보다도 사회적 상호작용의 일반적 형태들에 의존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훨씬 더 고양하고 개개인이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죠. 아담 스미스에 찾아볼 수 있는 인간 능력에 대한 제약적 개념은 또한 17세기 토마스 홉스를 시작으로 아담 스미스와 같은 시대 가운데 살았던 에드먼드 버크와 연방주의자 논집의 저자들 그리고 법학의 올리버 웰덴 홈즈, 경제학의 밀턴 프리드만 그리고 일반 사회 이론에서 프리드릭 폰 하이에크 이르기까지 일련의 다른 사회사상가들의 흐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저의 해설을 더하면 18세기의 큰 하나의 줄기가 뭔가 하니까 우파적 사고, 다르게 하면 제약적 비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반대는 무제약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 좌파적 사고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토마스 소엘의 이야기입니다. 무제약적 전통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것은 세계의 악은 어리석거나 비도덕적 선택 때문에 일어났다는 확신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현명하거나 더 도덕적이거나 더 인도적인 사회정책들이 필요하다. 윌리엄 고드윈 18세기에 무제약적 비전에 대한 관심은 그 밖에 18세기의 사상가들인 장작 루소, 볼테르, 콩도르세, 토마스 베인 그리고 19세기 들어선 생시몽, 로버트 오웬, 조지 버나드 쇼, 점진적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20세기 들어서는 해럴드 러스키, 그 다음 베블린, 케네스 갈브레이스 등으로 이어지는 거죠.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한참 다툼과 논쟁도 다 제약적 비전과 무제약적 비전의 대결이고 좌파적 사고와 우파적 사고의 대결이고 좌파와 우파의 대결이고 좌익과 우익의 대결인 겁니다. 지금 이런 것을 제가 갖게 된 것은 미국의 이번에 대선 과정을 보면서 검열이 강화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아 전 세계가 다른 말 하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자유주의적 노선으로부터 탈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근원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탐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주의적 흐름이란 것은 어디에 바탕을 둔 겁니까? 대소 개입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그것 밑바닥에는 제약적 비전이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많이 개입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방향을 선회하는 겁니다. 20세기처럼 더 많이 개입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무제약적 비전을 가진 사람이 이제 득세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제약적 비전의 가장 전형적인 나라는 중국의 공산당을 들 CCP를 들 수 있는 거죠.
다시 또 토마스 소엘이 이야기합니다. 무제약적 비즈니스 인간의 더 폭넓은 능력을 고려하면 인간이 잠재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의지들이 특히 더 중요하다. 의지를 우회적으로 성실, 참여, 헌신 등으로 표현하는데 이들은 수세기 동안 무제약적 비전의 중심이었다. 그러니까 이 좌파들 무제약적 비전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특히 뭘 중시하는가 하니까 연대, 그 다음에 의지, 사람들한테 더 의지를 발휘하도록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 거로 보는 겁니다. 다시 또 토마스 소엘 이야기입니다. 무제한적 비전을 추구하는 정책들은 자유, 평등, 박애,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상황을 종식시키는 것, 다의 정의 같은 그들이 의도한 목적을 중시해왔다. 이렇게 긴박한 시대에 왜 이런 주제를 다루냐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결국 생각이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거든. 그 생각 가운데서도 굉장히 깊은 생각, 견고한 생각이 바로 신념이고 사상이고 비전인 겁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사회가 마땅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각, 이게 중요하거든. 이걸 우리가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마스 소웰의 비전의 충돌이라는 책을 근절해가지고 지금까지 7번에 걸쳐서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것은 제약적 비전과 무제약적, 비제약적 비전, 무제약적 비전 사이의 충돌이 어떻게 우리 현재를 영향을 미치고 미래를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살펴봤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